이제 장사 안 되는 가게들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안 되는 집들의 공통점들이 있다면.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일단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어두워요. 잘 되는 사장님들의 특징은 들어갔을 때 텐션이 되게 높거든요. 아. 안 되는 집들은 다 주방에 들어가 있거나 벽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와서 부를 때까지 아는 척을 안 해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워하면 장사를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런 집은 상호를 수줍은 치킨? 아예 그렇게 하는 거지. 부끄러운 닭? 차라리 그러면 괜찮은데 벽 보고 인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이래요. 손님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만 인사해라. 그러면 기본은 한다. 아. 근데 특히 장사할 때 꼭 피해야 하는 세 가지를 꼽아주셨다고 하던데. 아, 오. 저는 일단 술이랑 여자. 그리고 술, 여자, 뭐였지? 아, 술, 여자, 문신.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문신 보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문신 올게요. 장사할 때 술, 여자, 문신.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뻔하거든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면 되게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밤에 이렇게 먹거든요. 끝나고? 네, 끝나고 혼자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피곤하고, 피곤하고 지각을 하게 되고 지각을 몇 번 하다 보면 매장 오픈 시간을 11시에서 갑자기 오후로 바꿔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턴이구나. 하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면서 손님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성분이 장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 이성, 이성이네. 여자라기보다 이성.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장사하는 동안은. 연애하지 마라.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항상 가게에만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을 사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처음 만나면 놀러 가게 돼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제 문을 닫는 날들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문신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제 이게 좀 어쨌든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배 나와갖고 여기다가 막 용 그려놓고 호랑이 그려놓고 치킨을 튀기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제 한 3주 전에 나간 영상이 그 문신 봤어, 때문에 봤어. 댓글이 1500개가 다 욕이었어요. 너 이거 뭐야? 이거 문신. 너는 일단은 이 문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와, 진짜 가려. 네. 왜냐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 나는 여긴 절대 안 가. 아, 이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야. 아직은 문신에 대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쪽을 택하라. 아, 선입견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아, 자기가 양아치가 아닌 거를 계속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없는 게 낫다. 아, 진짜. 야, 잠깐만요. 윤종신이 양아치야? 양아치 양아치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애들 이름이에요. 인사하면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어서 오세요. 애들 이름입니다. 아니면 여기다 다시 새겨야겠어. 애들 이름. 이름은 아, 누구야? 보고 싶어. 그런 걸 계속 증명해야 되니까. 네, 증명해야 되고 대학 졸업장 계속 걸어놓고. 이 정도는 이쁘잖아요. 이쁜데 네. 심하게 요즘에 진짜 많이 해요. 아 근데 뭐 문신한 게 뭐 잘못은 아닌데. 잘못 아닌데 이게 이게 문신이 옳다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내가 돈 내고 뭘 먹으러 가는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안 하는 분이 많다라는 현상이죠. 그런 거죠. 눈썹 문신을 되게 진하게 하고 하는 게 그거까지 괜찮아요. 그건 미용이니까. 잘못하다가 보면 이렇게 진하게 할 수 있잖아, 처음 하면. 저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음식도 맛있었고 영상이 나가고 한 150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는데 문신 가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계속 가겠다 이런 걸로 또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못 먹고 줄 서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해라. 일단은 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튀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서 제일 그 솔루션 줘서 제일 잘된 케이스가 잘된 케이스. 햄버거 가게에 예전에 찍었던 게 있거든요. 햄버거 가게. 네. 처음에 상태가 어땠어요? 내가 돈 내고 먹기가 너무 싫은 거죠. 가게를 들어갔을 때 소고기 기름이 내 얼굴에 발라붙는 느낌? 너 같으면 오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공사를 한번 시켰어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또 내고서 도와줬어. 한번 해보자. 돈을 많이 한다.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바꾸고 이미 요즘에는 음식이 맛없으면 장사를 아예 못해요. 맞아요. 요즘 앱 때문에 성점 이런 것 때문에 맛있는 집이 많아. 그리고 가게 구조만 조금 바꾸고 공사만 했는데 2년이 된 지금까지도 줄 서서 먹는 집이 된 거고 또 저한테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한 게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약속한 게 2년 동안 내가 햄버거는 안 찍을게요. 내 유튜브에서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햄버거 광고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을게. 너를 위해서. 네. 네가 빚 다 갚을 때까지. 은인이다. 근데 한 4개월 전쯤에 이제 다 갚았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집에 잠바 하나 사갖고 왔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건 아니고 브랜드였어요. 근데 그 잠바 잊어먹었어. 근데 삼성들이 갖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광고 받으셔도 돼요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광고 받고 본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